전으로 똘똘 뭉친 가족의 성공 비결 알아봅니다. 그 첫 번째, 쉴 틈 없이 쏟아지는 기술.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이 달걀로 손풀기를 한다는데요. 지금 전부 치는 게 계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란을 이제 깨야 돼요. 아, 근데 하루에 계란을 몇 개나 써요? 한 100판 정도? 100판이요? 3천 개? 이야. 엄청난 양의 달걀을 깨려면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한 손으론 달걀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론 달걀을 깨는 양손 전법. 아, 진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한 500판 정도 깼어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또 장마철도 있고 해서 한 100판 정도 깨요. 자고로 기술자라 하면 100판의 달걀을 신속 정확하게 깨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소리에다가 계란 중간쯤을 쳐서 한 손으로 딱 이렇게. 야, 다리네. 그러면 껍질도 안 들어가고 깨끗하게 예절. 고급 기술 덕에 달걀 한 판 금세 끝났습니다. 이번엔 으슥한 골목으로 향하는데요. 어디 가세요? 저쪽에 우리 만드는 데가 있는데 새로운 기술을 보여드릴게요. 따라와 보세요. 이곳이 어디인고 하니 여기가 바로 전을 빚는 곳.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것이 인지상정. 매일 이곳에서 수천 개의 전이 만들어진다는데요. 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맛. 맛을 내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쌀가루예요. 넣으면 뭐가 달라요? 식감이 달라지고요. 좀 밀가루는 좀 부서지는 맛이 있는데 얘네들은 서로 쫀득쫀득한 맛이 나기 때문에 식어도 맛있어요. 반죽에 곱게 간 쌀가루를 섞어 쓰는 것이 찰지고 쫄깃한 식감의 비결. 맛과 식감 동시에 잡은 기술까지 들어갔다면 자, 이제 속을 채워 모양을 잡아줄 차례입니다. 치즈는 속을 꼭꼭 넣어줘야 되고 많이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 가게는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빨리빨리 해서 나가야 되니까. 하지만 빠른 손놀림 속에도 테크닉이 숨어 있었으니 자, 기술 들어갑니다. 항상 이게 고추장은 잘 넣어야 돼요. 공간이 이런 게 막혀져 있는 거는 이게 붙이다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후에 파가지고 싹싹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꾹꾹 눌러 담아야 속재료가 착착 달라붙는다는 것. 꼼꼼하게 모양을 냈다면 마지막 기술은 자, 불판 위에서 나온답니다. 이 많은 전을 붙여내는 게 보통 일은 아닐 텐데요. 개당으로 하면 제가 한 2천 개 정도는 아마 대략 그렇게 붙일걸요? 양이 많다고 해서 서둘러 뒤집는 건 금물. 자주 뒤집지 않아야 기름이 덜 묻고 담백한 전이 탄생한답니다. 그런데 여기 기술만큼 중요한 게 또 있다고요. 지금 전 붙여야 되는데 어디 간 거야? 아, 계란 깨고 있었구나. 아, 전이 딸리니까 빨리 해. 아, 예, 예, 예. 내일 비 온다며. 예, 예. 어? 좀 많이 전을 많이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이 만들어야지. 어. 만들어야지. 전 붙이는 선수들이 모였나 했더니 감독님이 계셨군요. 저희가 24시.